저는 30대 중반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직인은 6살 아들, 3살 딸이 있는 유부남이고 최근 처제와 관련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처제는 우리 부인보다 1년 먼저, 그러니까 나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처제 남편은 나보다 3살 많은 사람이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부침성이 좋지 않은 저는 동서랑은 그냥 태만대만하게 지냈습니다. 아무튼 처제도 아들을 하나 낳았고 최근에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처제는 남편이랑 좀 불화가 생긴 게 둘째가 잘 안 생기다 보니 맨날 내 탓이네 하면서 싸웠던 모양입니다. 5월에 처제가 둘째를 가졌다고 해서 나랑 부인이랑 오르르 가서 빕스도 데려가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3주 정도 있다가 작성이 잘 안 되어서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애들 어린이집에 찾으러 가서 저는 먼저 병원에 갔는데 장모님 와 계시고 처제는 금일 있더라고요. 장모님 잠깐 자리 기우시는데 제가 처제한테 고생했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와라 견디면서 어마우는 겁니다. 뭐 그때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니다 안아주고 토닥토닥 계셨습니다. 그때 동서는 자리에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인상 팍 쓰시면서 물어보지 말라 하시더군요. 나중에 부인한테 들어보니까 유산한 것도 처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등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준 모양이었고 처제는 유산하고 나서 부쩍 우리 집에 많이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조카랑 처제 둘이서 우리 집 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부인이 없을 때도 와서 놀고 그랬고요. 근데 그때는 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오면서 언니는 좋겠다. 형부는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의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길 신경은 안 썼는데 제가 뭐 가져다 주거나 조금만 도와줘도 계속 자라내기를 하더라고요. 사건이 되다는 여름 휴가. 제가 7월 말에 여름 휴가 나서 부인이랑 숙소를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자세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더군요. 자기네 식구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난 사실 결혼하고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뭐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차는 동서 제이대로 숙소로 봤는데 거기 가서 동서랑 처제랑 또 티격태격 가더군요. 형구 바라 형부는 저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자고 하니까 동서도 열이 받아서 아 그만 좀 말하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죽기는 엉엉 울고 아주 기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좀 화해하자고 저녁이 곧이 구우면서 술 한잔했는데 부인은 우리 애들 재운다고 들어가고 처제도 축하 재운다고 들어가고 동서랑 나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서른 사람이긴 하나 나보다 나에게 3살 많으니 그냥 헤매우고 동서는 나한테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서는 계속 처제가 그러면서 처제가 맨날 형님 칭찬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숙초 시내로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근데 술도 먹고 해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귀찮기도 해서 내일 가자고 했다니 동서가 버럭 성질을 내면서 이거 뭐 내 생각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혼자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애이 놀러 와서 기분 예쁜데 이러면서 숯불이랑 술자리 정리하고 있는데 처제가 몸들이를 가고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 어디 갔느냐고 묻길래 혼자 술 마시러 된 것 같다고 하니까 그놈이 그렇지 뭐 형부 같이 치워요. 이러면서 저를 이 지어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맥주 6캔 묶음 해내가 남아있으니까 사실이 차고 아까운데 같이 7캔씩 먹자 하더군요. 난 이미 술도 좀 먹고 피곤해서 그만 먹자고 하려는데 그걸 파악하고 따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차지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자기 유산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장부가 안아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남편은 요새 날 안아주지도 않니? 얼쩡해지면서 사람 품이 너무 그립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데 해도 엠티나 그런 거였으면 그럼 네가 안아줄게. 같은 되지도 않는 초크를 내야 되지만 부인의 여동생인 차주인데 어떻게 그러댔어요. 그래서 그냥 등이나 툭툭 차주고 들어가려고 팔을 드니까 그 틈으로 와라도 나한테 안 뛰더군요. 그러다니 울먹울먹거리면서 향구 나 너무 힘들어. 왜 난 향부 같은 사람 못 만난 걸까 언니가 부러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난 너무 놀라서 한 미치고 미안하다고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같이 바다에 수영하러 갔는데 동서는 몇 시에 들어온 것인지 머리가 아프다고 숙소에서 쉰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란 차지 좋게 이렇게 바닷길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수영복을 입는데 부인은 레스가드를 입었고 차지는 비키니를 입더라고요. 비키니를 보니까 갑자기 어제 일이 흘생가 들어서 최대한 차지된 거리를 탔는데 차지가 부인 안 보일 때마다 슬쩍슬쩍 리딩이랑 가슴을 건드리더군요. 현구멍 관리 잘했니? 어쩌니 쉬면서 아 이거 점점 느낌이 안 좋아져서 이러다가 가정 파탄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곧바로 바닷가로 수영하러 들어갔고 부인은 애들 본다고 파라솔 아래에 있는데 차제도 수영한다고 따라 들어오다니 현구멍을 자꾸 납히시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자꾸자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족들이 놀러 온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제가 연락하겠다 하고 그 휴가는 뜸을 쳤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갑자기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 카톡으로 처제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형부 휴가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러고 카톡으로도 나한테 집들이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순 없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봐 처제랑 우리 동네 중간에 있는 커피숍을 갔는데 엄청나게 예쁘게 차를 입고 나왔더군요. 하얀 맨소매에 짧은 치마에 거리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밭에서 보니까 좋아요 향 벌면서 배짱이 끼는데 누가 봐도 영락없이 데이트하는 모습인 겁니다. 당연히 하긴 했지만 일단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니까 자식에게 웃으면서 아니 그냥 난 형부가 사람이 좋아서 좋게 대하는 건데 그게 뭐 이상해요? 이러더군요. 혹시 형부 무슨 이상한 생각이야? 이러면서 또 깨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얘가 친하게 지내려고 이러는 건데 제가 과장이 있구나. 하긴 그렇지 무슨 성인 수사를 나올 법한 얘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가자고 했더니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먹기까지는 별 생각 없이 뭐 먹고 싶냐? 사주겠다고 했더니 자리에 삼겹살에 수주 먹어본 지 오래되었다고 그걸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처 삼겹살집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한 병 반쯤 마시니까 자식이 갑자기 자리가 가슴을 답이 능하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하니까 제가 그냥 형부 사람 좋아서 그렇게 대하는 거겠냐고 이러면서 자기 남편 얘기랑 그동안 자기 힘들었니 얼쩡해 하면서 말하더군요.
아, 60원과 이상하네 하며 빨리 차리리다 했다 했는데 꾸박 울면서 지게 안기기 시작하더군요. 술도 먹이면 안 되겠다고 하고 일어나자고 팔을 잡았으니까 다시 와락 앉으면서 나 형부 좋아 좋단 말이야 어멍 이러면서 주사를 부리는데 뒤쳐오고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차세 집 쪽으로 가면서 오반가스 생각이 다 들더군요. 자세가 내 만난다고 얘기라고 나온 건가? 데려다 주는데 술이 떡이 되어 있으면 나에 어떻게 생각해가?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세 집 떠와가는데 갑자기 차세가 들씨 기사한테 아저씨 어디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던 일보 에어컨 많이 맞아서 머리가 아프니 어디서부터 걸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알았다가라 난 이거 타고 집으로 가겠다 하다니 그래도 밤길이니까 조금만 뒤로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려서 같이 걸어가는데 자기 술도 있으니까 맥주 한 잔씩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더 많이 취했다. 형부 만나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니까 또 막 울먹거리면서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나 어디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고 딱 30분만 맥주 같이 마시자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기대했다 단판 지어야겠다 하고 알겠다 그럼 딱 30분만 먹고 가자 하니까 또 생들 웃으면서 지포를 뽀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는 네 언니 남편이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러면 너희 가정 우리 가정 다 망가지는 거다. 이러고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거 몰라서 이러는 거겠냐고. 그냥 나 너무 힘들고 의지할 사람이 형구밖에 없어서 그렇다. 언니 몰래 그냥 나 가끔 만나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도 안겨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 술도 많이 마셨고 도저히 어디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달려서 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매일매일 카톡이 오더군요. 형부 뭐 하냐 언제 끝나느냐 밥 먹자 놀러와라 놀러가겠다 등등 그래서 제가 이 답장을 안 했는데 어제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또 형부 언제 퇴근하느냐고 카톡이 와서 기념 치고 있는데 나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나면 연락하라고 카톡이 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내려다보니까 진짜 1층에 아이들이 카톡으로 알았으니까 옆에 커피숍에 기회수라고 하고 온갖 생각이 다 했습니다. 진짜 왜 이러나 이가? 무슨 여대생 찾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두 달까지 있는 상황인데 부인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일이 커지거나 오해할 것 같고 암튼 그래서 퇴근하고 얼른 커피숍에서 데리고 나와서 회사 반대쪽 길로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말했듯이 네가 이러면 너나 나나 가정이 끝나는 거다. 넌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다그치니까. 형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서로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 없어요. 서로 밀쩍 두더라고요. 대놓고 자기랑 바람 피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남편한테 오늘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형부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가도 된다고. 언니한테는 언니네 집에서 살 수도 있다고 얘기해놨다고. 아, 그래서 혹시나 오해 생길까봐 일단 같이 집으로 데리고 갔고. 저는 먹고 쉬는데 자세가 씻고서 나오는데 힘 타워만 걸친 채 나오더군요. 오늘 집에 있으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생각을 했고 부인한테는 회사에 일이 있다고 알고 나와서 PC방에서 나를 지새우고 지금 회사에 왔습니다. 지금 폰에 처지가 어디냐고 카톡 메시지가 와있네요. 처지가 무섭네요. 처지가 저렇게 몸으로 대여되면 무조건 커버한다고 100% 상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부인이나 동사한테 얘기하면 분명 일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조언 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고 남자친구는 25살입니다. 사귄 지는 170일 정도 됐고요. 제목 그대로 남자친구는 빅스입니다.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남들보다 일을 빨리 시작하게 되어 직장 생활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월급은 250 정도 됩니다. 남자친구가 잘 안 사귀기 전에는 밤일이 되었어요. 사귀기 전에 무슨 일 하는지 물었었는데 아는 형이 일 좀 도와달라서 아는 형 가게를 관리하는 일에 잠깐 안 됐어요. 사귄 후에 남자친구가 사실은 아가씨 나오는 술집에서 아가씨를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남자친구 말론 영화 비스티 보이즈에서 하정우 씨 역할을 하고 그러던데 저는 그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아가씨를 집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수리해주는 거래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거기서 일하는 여자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이랑 접촉이 많고 낮이라는 저와는 서로 피판이 안 맞아서 연락도 잘 못합니다. 저한테 미안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사귀기 전에 관뒀어요. 저 때문에 하던 일을 관둔다니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제 생각을 반응해준다고 느껴서 고마웠어요. 여자랑 접촉이 많은 일이라 아무래도 저는 분명 신경 쓰일 텐데 그럴 일도 없어지니까 더더욱 좋았죠. 앞으로 감리 메고 낮에 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해서 제가 퇴근하고 같이 알바 창구디나 알바몬 찾아보고 남자친구 동네에 사는 친구들한테 부탁도 해보고 예고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처음엔 카페 아르바이트나 식당 아르바이트를 보여줬더니 싫다고 하더군요. 월급이 너무 쉽다고. 그래서 힘들지만 심쾌한 생산적을 찾아줬어요. 기계 관리, 부품 단순 조립, 보조금 뭐 등등. 그런데 그런 일은 반복되고 지겹다고 보람이 없는 것 같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겨우겨우 설득시켜서 제 군대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 보고 떨어져서 못해드렸어요. 제가 월급이 적어도 되니까 카페 아르바이트 얻어내고 있더니 싫다고 해서 결국 빅수예요 아직까지. 저는 직장이 멀리 있다 보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남자친구는 원종일 집에만 있어요. 밥값이나 경험비, 생활용품 등등 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다 제 돈으로 해결하죠. 남자친구가 가끔 용돈 받아서 돈이 있을 땐 한두 번쯤 뭘 시켜 먹을 때 계산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 거에 돈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꼭 남자가 돈 내야 한다는 법도 없고. 그런데 남자친구 행동이 점점 지치네요. 한두 달 전부터 남자친구가 기그로 아프리카 방송에서 선고할 거라고 그러네요. 기부도 하고 상담도 하시면서 전국에 튼 돈 많이 버는 DJ가 되겠다고요. 방송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벌써 얼마 벌었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앉아서 쉽게 돈 번다고 조금만 잘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방송으로 돈 많이 버는 분들도 있지만 아는 분들도 많잖아요. 방송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막연히 최대일 거라고만 생각하는 게 정말이지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 일해서 돈을 벌어도 모자란데 원종의 집에만 박혀서 뭐하는 짓인지. 남자친구는 배란미가 아프다면서 일 못하겠다고 계속 집에만 박혀서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아프리카 방송만 봐요.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프다니까 많이 감정되죠. 매번 약사다고 죽도글을 주고 병원 가기 싫다는 남자친구 끌고 병원도 가고 협잠돼서 회사에서 데려간 적도 있었고요. 슉. 그런데 아프다는 사람이 온종일 앉아서 담배 피우고 게임만 하는 걸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도 꿉꿉 참으면서 아차같이 일하러 가는데 말이죠. 막상 아프다고 해서 병원 데려가면 이상 없고요. 이제는 남자친구가 아프다고 해도 저 정도 아픈 걸 못 참을까? 저게 진짜 아픈 걸까? 나는 아무리 아파도 다 참고 일하는데 이 생각이 드네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 그동안 먹고 싶어하는 것 못이고 남자친구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날 땐 돈 없어서 자존심 상할까봐 카드를 찾아서 조금만 쓰고 오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모든 생활을 제 돈으로 하다 보니 제게 쓸 돈이 턱없이 부족해졌죠. 제가 쓰는 화장품들 다 저렴한 걸로 바꾸고 화장품을 피부, 로션, 비비크림,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립스틱, 사실 클렌징 따지 이렇게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로만 싫어서 떨어질 때만 하나씩 삽니다. 저도 여전데요. 가방, 신발, 손톱받은 게, 액세서리 정말 좋아하죠. 그런 것들은 사박 귀한 지 오래입니다. 남자친구 사귀고 나서 사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돈 쓰는 건 지가 아플 때 병원 간 것, 약도 비슷하네요. 중간에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한두 번 호프집이란 식당, 카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돈이 없어서 힘 건 맞지만 좋은 거 해주려고 아파도 꼭 참고 노력하는 모습의 남자친구들 보면 조금이라도 달라질 게 있어요.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바랬고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닌 거란 걸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돈이 남자친구가 생각하는 만큼 결코 적은 돈이 아니란 걸 깨닫지 바랐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아니네요. 달라졌죠. 제 돈을 막 쓰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요.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돈 없다고 말하면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빌리면 안 되느냐고 하더군요. 기가 차죠. 그래서 그렇게 급한 돈이면 직접 빌리라고 했더니 싫답니다. 그다음도 제가 빌리는 건 되고 자신이 빌리는 건 안 되네요. 무슨 도리인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를 돈으로 보는 것 같아서요. 돈도 없으면서 잠시 새끼 배달 음식이 먹고 싶은 건 새벽이 된 언제든 꼭 먹어야 하고 집에서 타먹는 호넛커피는 절대 안 먹고요. 가까운 거리라도 이동할 때 꼭 드시 타야 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만날 때 카드 달란 말도 당연하다는 듯이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깜빡하고 카드를 남자친구 집에 놓고 오는 날이면 카페, 밥, 택시, 집 관리를 맡겠네요.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줄 알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모두 그렇고요.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는 카드값도 물리고 있는 상황인데 담배나 커피나 밥 같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요구해서 제가 조금만 참으려고 하면 천주를 부릅니다. 최근에는 욕도 들었네요. 제가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는데 담배 같은 거 조금 줄인다고 그렇게 참기 힘든데요. 제가 아예 못 피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두 갑 시키는데 한 갑을 줄이자고 힘드면 삼계빵을 줄이자고 했는데도 두 갑씩 꼬박꼬박 기다려야 지가 안 사줬다고 지가 욕을 들어야 하나? 물렀습니다. 평소에 욕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저한테 욕하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욕하는데 때리는 건 못하겠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이 비참해지기도 했고요. 제 친한 친구들 사보고 왜 매일 덤피야 살려고 하느냐고 기분 든다고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돈만 피는다고요? 사람이 바르셨더니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남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한다. 배경 이외의 여성은 잠자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여자는 죽기 전까지 성욕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폐경 이후에는 잘 안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중장년이라고 하면 10살부터 중장년일까요? 그 모든 궁금증을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기계인마다 생각하는 나이가 다르겠지만 2015년 UN에서 현대사회의 연령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UN의 기준에 의하면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 80세 이상부터 노년이라고 정했습니다. 18세부터 65세는 세부적인 구분 없이 정년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중장년 여성은 잠자리를 즐기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영국 브라이턴 서식스 의과대학에서 50에서 70세 여성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젊은 주사를 한 결과 이중 45%만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차별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파트너의 공간 상태 및 성기능 장애 등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이라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성생활은 이유로 이 점이 정말 많습니다. 치매 예방이나 우울감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고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증가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정신적 신체적 활력을 되찾게 도와주죠. 그러니 중장년이 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의도적으로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는 10대는 20대의 성욕이 강하지만 여성의 경우 30대 이후에 성욕이 제일 강해졌다가 50세 전후로 폐경기가 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급감합니다. 또한 생리도 없어지며 배란이 끝나서 성욕이 강퇴한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이 폐경 이후 수면장애나 우울증 또는 관절통 등을 겪으면서 성생활 거부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 건조하며 상처가 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 갱년기 증상을 경험합니다.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대다수 확실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지만 남성들은 호르몬의 감소 정도에 따라 갱년기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별 증상 없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죠. 갱년기에서 남녀의 가장 큰 차이는 남성의 번식 근력은 감소하기는 해도 남아있지만 여성은 폐경 이후 생식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여성의 성욕은 극소량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폐경 이후에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해도 성욕의 근원이 되는 남성 호르몬은 계속 분비됩니다. 그러니 여성은 폐경기가 지나도 성욕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스탠퍼드 폐경기 연구에는 여성들의 폐경기 선호성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48%는 성적 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23%는 오히려 성욕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폐경기 여성의 성욕 감소와 성교 횟수의 급격한 감소는 관계 때 통증에서 비롯된 불쾌감과 생리가 끝나 여성으로의 매력도가 끝났다는 정신적 문제에서 성생활을 기피한 것이지 성욕 자체는 꾸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욕구가 없어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폐경 이후에 여성의 성욕이 낮거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의 사회적 인식은 폐경이 지나면 성욕이 있어도 잠자리하는 걸 꺼린다는 겁니다. 북유럽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덤가지 전까지 성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인식상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보통 60세 전후로 잠자리를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적 욕구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입니다. 졸리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과 같죠. 성욕이 있으면 하고 싶어지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적 능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남녀 모두 성욕이 감소하고 출정과 쾌감도 줄어들죠. 중년이 되면 남성은 발기력이 감소하고 여성은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을 잃고 성생활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다양한 이점이 있으니 평소의 규칙적인 식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활기차고 적극적인 외부 활동까지 해서 육체와 정신의 안정을 유지한다면 중년에도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몇 살까지 성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80대 노인 남성의 33%는 아직도 성생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에 13%는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의 성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5세에서 85세 남성들의 성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5세에서 70세 노인들 중 80%는 아직도 성욕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60대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에 따른 신체적인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대단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죽기 전까지 신체적인 능력이 따라준다면 성욕은 계속 남아있고 지속적인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부들은 보통 4살에서 6살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남자가 연상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적인 능력을 맞추는 나이는 거꾸로입니다. 남성은 30세 이후로 성욕이 하락하지만 여성은 30대가 제일 활발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성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연상인 경우가 지속적인 성생활을 하기엔 제일 좋습니다. 꾸준한 성생활을 하는 것은 삶의 질과 관련이 높습니다. 보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욕 감퇴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을 조심해야 하죠. 폐경은 50대 전후로 나타나는 생리 현상이지만 전문가들은 30대 중반부터 이미 폐경에 대한 준비를 해야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물질이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40대 때의 급격히 감소함으로 이러한 호르몬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변화에 민감한 여성은 생리 주기가 짧아지고 집중이 사란되거나 기억률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먹는 대로 살이 찌고 피부가 거칠어지기도 하죠. 심지어는 관계할 때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잠자리를 해도 통증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치유를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건강하고 즐거운 성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중년이 되어도 즐거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코치 교수 연구에 따르면 중년이 되어서도 잠자리가 즐거운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코치 교수는 결혼한 중년 여성 137명을 모아 10년 동안 매년마다 남편과의 잠자리가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역시 대부분의 여성이 100명에 가까워지면서 잠자리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죠. 하지만 놀랍게도 10년 전과 다름없이 잠자리가 좋거나 혹은 이전보다 더 만족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스킬이 뛰어났던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성들의 질문 응답에 따르면 남편에게 특출난 잠자리 테크닉이 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폐경기에도 따뜻한 잠자리를 즐기는 그녀들의 비밀은 남편의 자상하고 선량한 성격이었습니다. 코치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업주부의 여성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으니 매일같이 생활하는 남편의 행동과 말투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말이죠. 특히 모든 일에 예민해지는 폐경기에는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입니다. 남편과 잠자리를 할 때 무덤덤하면 자신이 더 이상 매력 없는 것 같아져 위축이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변함없이 예쁘다고 말해주고 항상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따뜻한 성격의 경우 자신은 여전히 매력 있고 그와의 잠자리는 늘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오라버니